님들 할래. 이번 판에는 히모 정글입니다. 저는 원래 맨날 방구석에서 형님들 끼끌거리면서 롤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그냥 롤창 인생 중에 한 명이었는데 드디어 저에게 공포의 층간소음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뭘 하길래 그렇게 맨날 방구석에서 끼끌거리냐는 너무 시끄럽다는 메시지를 통보받았기 때문에 전 이제부터 굉장히 조용하게 게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근데 10월 19일에 이제 이사를 하게 돼가지고 약간 조금만 며칠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억울한 점이 있긴 있습니다. 저는 그냥 방구석에서 얘기만 할 뿐인데 뭔가 과장을 보태가지고 저를 가고도 질질 끌고 쿵쾅거린다는 질책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시끄러웠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전 이제부터 조금 주둥이를 닫고 주둥이를 굉장히 조용히 열고 게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야, 저 사실 치고 있다. 100%다 이거. 저 녀석이 치고 있으면 틀림없어요. 형님들 지금 느낌이 왔거든요. 자, 티모 정글이라고 또 나야 멸시하는 이게 사실은 이게 형님들 그부 정글 상대로 티모가 굉장히 좋아요. 저는 그분 녀석과 아주 엄청난 싸움을 벌이기 위해서 티모 정글 뽑았는데 그분에서 내 정글에 들어올 생각인가 본데요. 이거 뽑은 다음에 지금 여기다 와드까지 박은 거 보니까 내 정글에 좀 들어올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와드 박은 다음에 예방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피십을 돌리면서 충분히 형님들 체력을 채운 뒤 그거에 맞짱을 준비합니다. 전 실명을 넣었기 때문에 이 상태 질 수가 없어요, 형님들. 헤헤헤헤헤헤. 망창이. 피오라 좋았다. 이게 다 피오라 형님이 아, 목소리를 줄여야죠. 저도 모르게 또다시 톤업이 돼가지고 끼끼거릴 뻔했는데. 주둥이 닥쳐야 됩니다. 그 피오라 형님이 아주 탑 쪽에서 아주 좋은 설계를 해주셔가지고, 그건 제가 꿀로 빨았거든요. 이 팀원 형님들 요 3레벨이 그렇게 강요되지가 않아요. 이제 좀 쪼이라고 한 다음에 바로 갱킹을 준비할 거예요. 여기서 맵리가 안 됐나? 그렇지. 플래시가 없었나 보네요. 아니면 저 어쩌면 플래시가 있었는데도 저희 엄청난 기습적인 정멸 오소리 콤보에 너무나도 깜짝 놀라갖고 플래시조차도 못 쓴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희 귀여운 오소리는 그게 그부 상대로 굉장히 좋아요. 진짜 형님들 그부 나오잖아요? 팀 한 번만 해보세요. 아, 이거 둘 다 때리는, 맞은 다음에 썼어야 되는데 실수로 먼저 썼네. 팀원, 이게 옛날에 형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스킬이 몬스터한테 이제 1.5배 피해가 들어가고, 실명도 몬스터한테 더 길게 들어가도록 버프가 됐었거든요? 사실 티모가 굉장히 정글로서 크게 버프가 됐다고 보세요. 이건 마이크파이터들이 지금 저를 시험에 들게 하고 있거든요? 어, 플래시 빠졌네. 표량이 잡을 것 같은데? 어, 나이스. 어, 까비. 어쨌든 이런 식으로 형님들 상대편의 그브가 나오면 팀으로 굉장히 수월하게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 팀으로 굉장히 추천드릴게요. 진짜 괜찮아요. 원래 요새 대다수의 탑하는 형님들이 그냥 솔직히 좀 잘 안 봐주거든요? 이번 판에 웬일인지 표량이 초반에 굉장히 잘 봐줘서 급을 예방할 수가 있었어요. 되게 기분 좋은 스타트인 것 같아요. 바텀까지 잘해주면 안 되지. 바텀은 똥을 싸야죠. 바텀까지 잘해주면 그다음 팀원이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도 바텀이 이렇게 잘한 것은 지금 저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거가 내 아래쪽 정도 설마 털었을라나? 아니겠지? 그냥 건방진 짓을 하진 않았겠죠. 어, 에반데. 근데 그브 어시 안 들어갔네? 그럼 나쁘지 않아. 그브가 내 정글 털었나보네요. 그 다음에 저는 원래는 팀원 할 때 파란 강타를 많이 가는데 이번 판은 파란 강타를 가지 않을게요. 그브와의 1대1을 공격적으로 준비하려면은 파란 강타를 올리는 것은 굉장히 사치입니다. 그브가 저기서 모습을 보여주면서 라인을 뭔가 같이 빨아먹은 듯한 모습인데 탑은 이미 끝났거든요? 전 그브의 정글에 들어가서 그브의 칼라브를 좀 스트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브가 제 정글을 훔쳐먹은 것 같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 더블 키고 가야겠다. 대가리 미치듯이 흔들면서 빨리 신나게 달려갑니다.
피무정글이라고 해가지고 멍청하게 카톡만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요, 저는 형님들. 칼리가 왜 이렇게 깝치는 것 같죠? 연막 다 빠졌잖아요, 지금. 미쳤네요. 헐 들어오네요. 도침 맞고 뒤져라, 이 녀석아. 오, 나도 설마 죽나? 아니지. 그치. 무슨 저런 역관광을 시도하죠, 형님들. 저 완전히 개무시한 것 같은데요, 이거는. 티모가 이렇게 대가리가 작고, 나약해 보인다고 해가지고. 저런 걸 역관광 당하는 쓰레기 체인 편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이제 아주 기분 좋은 스타트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티모 정글은, 저는 형님들은, 저는 사실 티모 정글 굉장히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티모 정글은 한계가 없습니다. 티모 정글은 엄청난 왕귀력을 갖추고 있는, 특히 버섯을 찍고 나면 온 맵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베스트 정글이기 때문에 티모 정글을 단순히 약팔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저 굉장히 기분이 더 안 좋습니다.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팀으로 플레이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팀을 아무 때나 뽑지 않아요. 항상 그거 같은 녀석들이 나왔을 때 베스트 비장의 무기로 꺼내들거든요. 아, 바텀 너무 힘들어 보이네. 아, 이거 진자라스 상대로 너무 찢어지면 좀 힘든데. 아래쪽 바위게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이제 먹었네. 어, 빼야 될 것 같아. 전세 분노에 가득 찼거든요, 지금. 근데 여기로 들어와가지고 개값 치려고 하죠? 아까부터 팀을 개무시합니다.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 나 딜 넣고 있긴 한데. 어, 나 레드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방금 전에 패기는 굉장히 좋았다. 그부가 확실히 성장 속도가 바텀에서 경험치를 있는 대로 도와달라고 하는데 못 도와줘요. 지금 딩킹도 안 되고 가봤자 저만 포킹 두둥이 맞고 버프 먹어야 되는데 뭐야? 뒤졌어요? 바텀이 좀 저렇게 망가진 라인은 진짜 봐줄 수가 없어요, 형님들. 이거는 진짜 내가 봐주고 싶어도 내가 가서 해줄 게 없어. 사실 사이러스를 풀고 사이러스가 내려가서 풀어주는 게 맞거든요. 좀 미안하지만 진짜 어쩔 수가 없다. 날 용서해줘. 애초에 팀한테 기대하는 게 그렇게 많진 않았잖아. 한템 서포트도 솔직히. 계열밖에 안 해. 플래시 써, 플래시 써! 어. 진짜 열받아서 이거 먹어야겠다. 근데 제가 바텀에서 아까 라인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그거가. 아까 보셨잖아요, 바텀에 계속 있는 거. 그래가지고 그때 레벨 차이가 좀 벌어졌어. 아, 사실 그부의 정글 속도로 따라갈 수가 없어서 좀 당했거든요, 그부 녀석한테. 우선 갱킹이 날 것이 이상한 쓸데없이 RPG만 하면서 저를 괴롭힐 생각으로 머릿속에 가득 차있는 음탕 녀석입니다. 아, 전 오히려 이럴 때 오브젝트를 컨트롤해요. 보이시죠? 저희 위기 극복 방법. 우리 저희 귀여운 티모의 스마일이 전령을 무리하셨다는 저 위기의 메시지를 보고 나면은 아마 눈깔이 돌아갈 거예요. 하지만 어석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어석이 할 수 있는 건 저의 블루 스틸하고 저 낄낄거리는 것밖에 없는데 전 진짜 실속을 따로 챙기고 있기 때문에 저의 멘탈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 6레벨이 왜 이렇게 안 돼. 아, 이거 미드 가서 아칼리의 힘을 좀 빼놔야 될 것 같아요. 아칼리를 죽여버린 다음에 미드 가서 전령을 풀어가지고 사일러스 형님을 흡족하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빨리 가야 돼요. 비가 먹을 아칼리한테 엿을 먹을 준비가 지금 전 완벽하게 됐습니다. 아, 바텀 너무 심각한데, 에반데 진짜. 엿 좀 먹자. 이제, 어? 어, 나이스. 뭐야. 칼리에서 왜 저래버렸구나. 알아서. 근데 또 사일러스 형님도 아까 킬도 지었으니까. 아, 어시지만 되겠구나. 그럼 이득의 볼치 챙겨볼만 하죠. 사일러스 형님은 집에 가는 게 급하신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이걸 좀 빨아먹을게요. 맛있당. 하나 더 먹을 수 있, 한 칸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녀석 어디서 뭘 하느라 바쁜지 욕먹고 있나보다. 집에 와서 루네메리 사올게요. 이건 어쩔 수 없다. 아, 부졌네 이거. 바텀은 일단 버리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나한테 걔한 번도 안 왔다고 정치할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바로 형님들 니안들의 고통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일단 어쨌든 6레벨 찍었기 때문에 나쁘진 않아요. 그분은 RPG만 하는데 참 팀원이 좋네요. 말팔트가 더블팀 먹었네. 바텀이 근데 너무 터졌네. 10분에 타워가 풀채굴 당하고 합 7댔으면 답이 없는데. 적당히 터져야 이게 갱이 되는데 시야도 이미 다 먹힌 상태라서 보니까 아까부터 봤는데 진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어. 형들 미안해. 저렇게 털리면 진짜 도와줄 수가 없다. 이거 미드에 황토인이 궁 써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저 탑에 갈 데가 맞나? 그거 여기서 왜 멍 때리고 있냐? 아 내꺼 저거 내꺼 지우고 있네 이 자식이. 여기 숨어있어야겠다. 희망의 라인 밀고 타워를 치고 싶어 할 거거든요? 여기 숨어있다가 비라몽을 독침으로 대가리 톡톡톡톡 쏴주게 되면은 엿을 먹을 거예요. 지금 보세요. 나이스. 좋다, 형. 난 아무것도 안 하고 뒤에서 위협만 줬지만. 근데 이것도 이거 자체도 나쁘진 않았잖아. 내가 위협을 줬기 때문에 더 편하게 잡을 수 있었던 것도 있고. 근데 피오라가 쏠킥다였네. 아, 이거 너무 게임이 너무 빠르게 약간. 터치고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근데 정글링도 정신이 없네요. 뭐 이지르는 그 사이에 또 죽었어요. 용호형이야. 이런 판에는 솔직히 우왕좌왕 하는 것보다 정글링 먹는 게 최고거든요. 뒤졌다. 세드치 접어 들어갑니다. 미안. 너 킬 줄 걸 그랬다. 근데 이건 그런 게 급한 게 아니었잖아. 누라도 키를 먹었어야 됐거든요. 안 그러면 말파가 처형당할지도 몰랐던 건 아니고 그럴 리는 없었는데. 비라몽을 핑하부터 좀 지워주고 미드 화이는 건 최대한 막아야 돼요. 레드가 나왔거든요. 레드를 좀 뛰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녀석이 아주 진이랑 제라스 옆에 채석 달라붙어서 꿀을 빨려고 급을 다 팔았네요. 보셨죠 형님들? 이게 저희 팀워의 급의 멘탈을 부셔버리는 저의 방법이에요. 저에 비해서 아주 허접한 플레이밖에 못하다 보니까 결국엔 정치 뒤에 저런 식으로 멘탈이 나가서 멍청하게 템을 팔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주 방심할 건 아니에요. 4대 5지만 지금 또 지금 저희 편 바텀도 거의 없는 사람만큼도 못한 지금 상태이기 때문에 방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뒤지세요. 특히나 네. 팀원은 이런 플레이가 되게 좋거든요. 숨어있다가 가뿍 튀해가지고 기습적으로 상대편을 찢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또 이런 플레이는 또 하게 팀원은 은신도 솔직히 너무 좋고 주안의 숨는 능력이랑 모든 능력이 정글을 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다니까요. 잠깐만요. 미드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얘네들 왜 이렇게 게임을 급하게 풀려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죠? 끝까지 수비해줍니다. 용까지 먹어야겠다. 용까지 먹으면 상대편의 의욕이 좀 상실될 것 같거든요. 용쪽에 핑을 찍은 다음에 용까지 먹으면서 상대편의 의욕을 좀 상실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 녀석이 너무 멘탈이 쉽게 나가버렸네. 그러니까 왜 아무것도 안하고 내꺼 카장만 치고 그러니까 당연히 상대편이 화가 났지. 이게 팀워 정글을 만났을 때 상대편이 겪는 굉장히 흔한 증상 중에 하나예요. 뒤지세요 좀. 아까부터 앞에 나와가지고 타워를 밀 수 있다는 듯이 깝칩니다. 근데 형님들 생각해보면은 이거는 티분이 좋은 것도 아니고 운이 좋았다고 볼 수도 없어요. 일단 바텀을 보세요. 사실 저는 운이 좋은 게 아니고 제가 잘했기 때문에 이런 승리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점을 굉장히 참작을 해주셔야 돼요, 진짜로.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든 결과인 거예요. 기분이 좋아졌기 때문에 여기서 버거 데리고 와가지고 버섯을 이용해서 수리섬으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나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나 돈 많아가지고 약할 것 같은데. 근데 나한테 덤비질 않네. 보자마자 나한테 득달같이 달려들 줄 알았는데 녀석도 템이 별로 안 좋네요. 녀석도 구데기였구나. 하지만 나는 이제 리안들의 고통이 나와버렸지. 팀워전과는 딱 이렇게 리안들의 고통까지 나오잖아요? 이제부터 무적입니다. 전력 먹고 빨리 이 지루한 게임을 끝내버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멘탈이 약해 터진 그레이브즈와는 더 이상 이 지루한 게임을 지속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빨리 먹고 이제 포기해야겠다. 근데 나가진 않고 또 계속 가가지고 뭔가 같은 편을 방해하는 건가? 아니, 이런 판일수록 오히려 킬다를 좀 조져야 돼요. 제라스의 KDA는 망쳐놨는데 아직 진의 KDA가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KDA를 완전히 망가뜨려놔야 직성이 풀리는 판입니다. 아, 이래야 죽자. 지금까지 포킹하면서 신났게 했지만 이제는 계속 뒤져야 되는 타이밍이 와버린 거예요. 저 귀여운 팀을 일단 봐서 버섯을 박은 다음에 카드까지 쳐줍니다. 와, 근데 뭐야? 말판한테 박히면은 대가리 터지기 때문에 그냥 좀 무서워서 뺐어요. 맞아? 그거?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저 불쌍한 팀 모든 스킬 다 맞고 머리가 터져버렸구나. 불쌍하지만 어쩔 수 없죠. 확실히 이게 우리 편 바텀이 워낙 망했고 지금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확실히 게임이 뭐가 없는데도 쉽진 않네요. 사실 그버가 게임을 했어도 어차피 결과는 마찬가지긴 했어요. 이게 팀워크가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후반까지 갈수록 버섯 2레벨 3레벨 찍으면 버섯 3레벨 찍으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팀워전걸은 어쩔 수가 없거든요. 팀워전걸은 후반으로 갈수록 개사기라서 심지어 시간조차도 내 편이거든요. 맞으면 단점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아, 상대 정글에다가 버섯 좀 깔면서 좀 전령을 칠까? 전령 좀 치라고 할까? 전령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전령을 좀 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녀석들에게는 전령이 주약이거든요. 한 나오는 거 한번 싸먹은 다음에 전령 풀어가지고 아주 뚝배기를 깨놔야 됩니다.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빵태훈이랑 이지영이 게임 열심히 하네. 멘탈이 잔뜩 썩었을 줄 알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말파이트가 조금 살짝 무섭긴 하다. 딴 애들은 안 무서운데 말파이트만 솔직히 약간 무서워요. 그래 가자. 드라마고 돌덩어리를 죽여버리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자기가 지금 마지막 보스인 척하고 있거든요. 아까부터 더러운 덩치를 찢어버리지 않으면 이 부드러워서 그렇게 하면 같이 막히잖아요. 나이스. 짜지마. 나 뒤통수에다가 침을 갈길 테니까요. 이거 형을 괴롭혀? 마지막 킬딸은 치지 못했네요. 까비. 여기 숨어 있어야지. 뭐야? 제라스
길 세탁한 다음에 센 척하고 있는 게 또 꼴보기가 싫습니다. 이거 탕칠게요. 어떻게 버티지? 4대5가 정말 지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저 4대5를 놀아면서 접은 적이 없거든요, 형님들. 4대5를 이겨본 적은 많지만. 사실 옛날에 한번 접은 적이 있긴 해요. 잠깐만, 지금. 제라스가 밑에서 지금 마지막 보스인 척 하면서 지금 계속 버티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저기 숨어서 돌. 양각 쪼개기를 하려고 하는 돌덩어리를 엿먹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동대다 몇 개 좀 정신 좀 박아주긴 했어, 형. 잊을래요? 그냥 족밥처럼 보이시나요? 아, 내가 죽일 건데. 아, 버섯 밟았다. 사실 버섯을 저는 계속 걸어다니면서 깔아야 돼. 나이스. 걸어다니면서 계속 깔아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독침한테 맞아라, 이 자식아. 아프지? 아, 왜 이렇게 버텨? 우리 이지료는 어디서 뭐예요, 형님들? 바텀에 가서 바텀 밀고 계시네. 빨리 전령 까가지고 밀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버티거든요? 아니면 어쩌면 지니랑 제라스가 약간 부캐 듀오라서 자신감이 차있는 건가, 설마? 사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바텀이 그렇게까지 찢어진 것도 이해가 안 되긴 하거든요. 와, 아프긴 아프다. 하지만 피하지. 키보는 몸집이 조그맣기 때문에 그런 거 맞질 않아요. 사이러스 선생님 저기서 엉덩이를 흔들던 말든 사이러스 선생님 내버려 두고 기어먹을 아크릴 조져버리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신명 잘못 썼네? 미안. 상태면 저기다 궁 쓰는 거 역겹다. 좋았다, 홍련지면 오히려. 사실 저기까지 할 필요 없어. 그냥 마음 받으셨으면 더 쉽게 잡았을 것 같긴 한데. 저 퍼포먼스를 굉장히 즐기시는 형님인 것 같아요. 질량님은 그 사이 또 대략에 깨져버리셨네요. 이런 판은 저는 오히려 즐겨요. 게임을 급하게 끝내려고 안달하진 않아요. 오히려 즐기면서 저희 KDA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든 다음에 버섯들의 멘탈을 완전히 터트려버린 다음에 게임을 끝내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저는. 바로 또 탑에 또 도움을 주러 가가지고 말파이터의 목숨을 끝장내야 될 것 같아요. 말파이터는 끝까지는 듬직한 KDA를 하고 있었지만 지금 걸레 같은 KDA가 돼버렸거든요. 정정 시간 다 됐네. 버섯 밀자. 근데 너무 버티는 게 형님들 전령의 맛을 좀 보여주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바론을 먹어버리자. 그래,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다. 바론을 먹어버리고 미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내셔 이빨을 가긴 가야 되는데, 쉴 빨 얼마지? 지금 안 나올 것 같은데? 3,000원이네. 바론을 그냥 먹은 다음에 하자. 쟤네가 근데 진이랑 제라스가 확실히 라인 클리어가 좋아서 우리가 이지리얼이 와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포킹을 하면은 금방 끝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이지리얼 형님도 완전 좀 깨끗한 멘탈의 상태가 아니셔가지고 질질 끌리고 있는데 상대편에 지금 진이랑 제라스의 KDA가 솔직히 너무 마음에 안 들거든요. 마치 이 게임에서 자기들은 약간 무고한 피해자인 것 같은 KDA인데 저 KDA를 망쳐버리는 걸 지금 이 게임 목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안돼. 제가 쓰 진 KDA를 망쳐버려야 된다고. 436과 648이라는 저 숫자가 지금 굉장히 저의 기분을 안 좋게 만들거든요. 사전에 제라스 분명히 망쳐놨는데 지금 어느 순간 부활한 거 보니까 KDA 적극적으로 망쳐야 될 것 같아요. 드디어 녀석들 그렇게 막아대더니 드디어 막 뚫렸구만. 형님들 뭐 정글은 진짜 그때마다 항상 꿀을 빨게 되더라고요. 나쁘지 않으니까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았습니다.